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독이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을 들판은 누렇게 익은 벼이삭으로 가득합니다. 벼이삭이 너무 무거워져서 굉장히 벼들이 서 있기 힘들어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큰 수해 없이 넘어지는 벼들 없이 잘 농사가 마무리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한국 사람, 동양 사람에게는 이 벼에 대한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벼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수천 년 이상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쌀이 이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쌀을 베고 난 다음에 과연 농민들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시는 좋지만 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릿고개로 인해서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항상 역사는 가진 자와 또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런 불균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도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는데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보다 근원적인 이유, 왜 도대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를 이렇게 찾아서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바로 한국의 IMF가 있었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국뽕도 해도 해도 너무 심했다. 어떻게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한국의 IMF와 연관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요. 사실 이야기는 제 이야기보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미국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죠. 바로 전 FRB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벤 버냉키가 이미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버전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IMF가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책이 있습니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부동산 붕괴 상황들을 보다 깊이 있게 추적한 책, 빛으로 지은 집, 가계부채는 왜 위험한가라는 책입니다. 아티프 미안과 아미로스피라는 두 경제교수가 함께 공동저작한 책이고요. 책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이라면 상당히 재미나고 쉽게 읽혀집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학자의 면모가 보이기도 하고요. 후반에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저는 교양서적으로 읽었다가 마무리를 덮는 데는 아 경제서적이었구나, 경제학서적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헤쳐 보죠. 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한국의 IMF부터 연원이 되었는지 말이죠. 1997년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주면서 굉장히 혹독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미 깊이 알고 있을 것인데요. IMF가 한국에 대해 처한 조치는 굉장히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도산 위기에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삼성그룹도 도산 위기 근처까지 갔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모든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실제로 대표 기업들도 여러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IMF는 너무 혹독한 조치, 즉 고금리 처방을 내렸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미국에 내린 처방과는 전혀 다른 처방이죠. 미국은 완전 저금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물론 그 IMF를 거치면서 한국은 구조조정을 했고 떠밀려서 구조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 중에 정말 그 한계 기업들은 없어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기도 했죠. 그리고 구제금융 후에 깔끔히 정리된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IMF의 조치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IMF를 당하고 나서 한국은 생각하죠. 그리고 한국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 달러가 없어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IMF 사태 이후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채워나가는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달러를 채워가게 되죠. 대표가 한중일 3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대만 정도가 되겠죠. 바로 IMF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달러를 일정 수준 이상 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환에게 공격당해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죠. 지금도 이미 중국은 3조 달러 이상, 그리고 한국도 4천억, 그리고 뭐 대만도 그런 정도,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많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을 벌어지게 했을까요? 네, IMF를 해소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쌓여나갔던 외환 보유, 즉 달러 매입. 그럼 달러 매입은 달러 현금으로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 국채로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국채 품귀가 나타나게 됩니다. 국채를 누가 다 가지고 갔죠? 아시아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팔 국채가 없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상황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조금 등급이 낮은 국채에게도 팔릴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국채가 품귀가 된 상황에서 건전한 회사채도 많이 팔렸고, 그리고 모기지 관련 채권도 엄청나게 팔렸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모기지 채권조차도 엄청나게 팔리는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흐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것을 벤 버넨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과잉저축이 리만 브러더스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정확히는 아시아 국가의 과잉저축이 미국의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부채의 증가 과정들도 세세하게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로 재미난 것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내용을 아주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물론 이 책의 그 주요 주제는 그건 아니었죠. 리만 브라더스가 왜 일어났는지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경제가 회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있었던 IT 버블 붕괴와 비교를 하죠. IT 버블 붕괴에는 실제로 거기에서 타격받은 사람들은 꽤 있었지만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다. 경제가 금방 회복이 되었는데 이번 것은 시간이 지나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의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부채를 짊어진 사람들의 한계 소비 성향과 상당히 영향이 깊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의 한계 소비 성향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기 어려운 사람은 단위당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주 쉬워요. 월급을 2천만 원 받는 사람의 소비 성향과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의 소비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중에서 약 5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15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이를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렵습니다. 반면에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에게 500만 원만 가지고 생활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네, 그건 가능하겠죠.
뭐 물론 각각의 이제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 모양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을 버는 가정에게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자들에게는 단위당 비용, 즉 100만 원이 훨씬 더 귀한 돈 아닙니까? 그럼 100만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쓸 수 있죠. 평소에도 사실은 다 못 쓰죠. 200만 원이라면 현재 한국 2021년 한국의 형태에서 4인 가족이 200만 원으로 생활하라고 하면 항상 과부족의 시달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런 상황에서 100만 원이 더 주어진다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똑같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은 많아지죠. 근데 반면에 돈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소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소비가 바로 말라버립니다. 반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미국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좀 떨어졌다고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조금 더 높으니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활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성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죠. 그러나 저소득자로서 부채를 짊어지고 부채가 부메랑이 된 사람들은 소비를 거의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부채로 인해서 경제에 타격을 입으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말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경제 인구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인구 숫자에서 빠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야, 경제 인구에 있어서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제 인구에서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부채에 의해서 짓눌리게 된 사람들은 실제로 소비 생활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뒤 후반으로 갈수록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천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경제학자들의 면모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문제다 하고 이렇게 끝낼 수가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요. 부채를 줄 때 특별히 모기지 관련, 주택 관련 부채를 줄 때 책임분담 모기지를 발행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분담 모기지라는 것은 경제활동에 연계되어서 모기지의 부담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즉, 경제가 나빠지면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도 조금씩 줄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그 경제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 몫을 빌려준 채권자가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그런 형식. 그러니까 약간 주식 형식을 띈 부동산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 초반에서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경제가 어떻게 큰 타격을 입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주 재미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 부동산 버블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20년간 장기 불황으로 가죠. 사실 그때 기업들 중에 문제 있는 기업들은 한계 기업분 다 청산을 하고 개인들은 일부 구제를 했다면 소비 성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20년의 긴 장기 침체를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희가 김학균 센터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중국. 중국도 부동산을 키우기 위해서 부동산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회를 짓누르게 되면서 성장을 우하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 떨어진 이 경제 성장 상황들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나라가 더 남았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야 된,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부채를 지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그 부채로 인해서 짓눌리게 될 때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소비에서 이탈을 하게 될 때 경제의 성장 자체가 아예 멈춰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한국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집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서 불경기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부는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되는,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부동산 부채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책들, 이런 경제학자들의 책이 사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된다면 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독일 책방 아티프 미안과 아밀 수피, 빛으로 지은 집, 가계부채는 왜 위험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한 가을날 되시길 빌겠습니다.